자,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뭐 앞서서 살짝 힌트를 드렸지만 FOMC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를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역시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 이야기입니다. 매파적인 색채가 짙어졌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가 약간 주춤했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떤 투자 전략을 펴야 할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주에는 가장 큰 이슈가 역시 FOMC 회의였습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시장의 모습이었고 시장이 또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는데 또 정광우 대표의 심리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을지요? 일단은 뭐 FOMC가 끝났습니다. 일단은 뭐 외신들에서는 대부분 좀 매파적이었다, 리를 호키시했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지금 조금 매파적인 게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는 이번 6월 회의가 끝나고서 점도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점도표라는 것은 연준의 이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그 향후의 금리 경로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자료를 점을 찍는 것인데요. 요 점이 크네요, 조금 맞습니다. 예. 좀 많이 상승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21, 22, 23년으로 나눠 보았을 때 21년도하고 22년도는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인데 23년도에 대한 예상치가 좀 대폭 상향이 되었고요. 그렇네요. 예, 요 점을 반영을 하시면은 본래 3월 회의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없음이라고 나왔을 것이 지금은 2회 인상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매파적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라고 든다면 아무래도 경제 전망에 대해 가지고서 좀 또 대폭 상향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었을 때 GDP 성장률에 있어 가지고서는요. 사실 지난번 3월 회의에서도 GDP 성장률이 대폭 상향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 회의에서도 추가적으로 6.5%에서 7.0%로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성장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긴축을 좀 더 빨리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놀라웠던 것은 물가 전망치를 굉장히 많이 상향을 한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사실 회의에서 일부 상향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뭐 3.4%까지로 1% 정도 올해 예상치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내년과 내후년도에 있어가지고서도 각각 0.1%씩 상승을 시켜서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평균 물가제 2%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2023년도에도 넘어서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전망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또한 시장에서 볼 때에는 아니 그러면 물가가 평균치를 상회를 하게 되면 긴축의 시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매파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부분. 점도표상의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표시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전망치에 대한 것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매파적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정광호 대표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진짜 대표님도 호키시하게 보셨나요? 네, 일견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네. 생각은 하지만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매파적이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래요? 예, 뭐 어느 정도는 그냥 좀 중립적이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는 점도표나 아니면은 경제 전망치가 올라간 물가가 상향된 부분들은 좀 매파적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가 사실은 요 부분은 좀 답을 알고서 가는 면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2013년도에 있었던 테이퍼링 논쟁 네.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당시와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요. 2013년도 5월 22일 날에 처음으로 이제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는 긴축 발작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의회 청문회를 버냉키 의장이 나가게 되었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자산 매입을 축소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요. 6월 회의가 되어서 사람들이 정말로 테이퍼링을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하진 않았고요. 대신에 명확한 데이터 그리고 명확한 스케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고용이 완전 고용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서요. 그렇게 이제 조건을 충족해 나간다면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2013년도 하반기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갈 수가 있고 2014년도 중반에 자산 매입을 완전히 끝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된다면 실업률은 약 7%까지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이번 회의가 별로 그렇게 매파적이라고 안 느꼈던 이유는 만약에 테이퍼링이 정말로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같은 데이터 그리고 스케줄이 나왔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왔을 거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번에 공개가 안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과거 보시면은 6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12월 달에 첫 번째 테이퍼링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12월에 첫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시장의 예상보다 그렇다면 이번 회의로 인해서 뭐 더 당겨진다거나 매파적으로 긴축적으로 읽힐 사인이라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해 주신 걸 보니까 확실히 좀 차이를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구체적인 뭔가 데이터라든지 수치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2013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6개월 뒤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구체적인 그런 뭐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뭐 연말에 뭐 테이퍼링 한다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늦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 네. 일단은 뭐 이번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뭐 요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냥 별반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 없는 정도이다. 근데 연말에 나와도 놀랍지 않고 연초에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또 주목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특별했던 점? 네,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요. 조금 이제 그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이제 전망치를 좀 대폭 상향을 한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이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뭐 물컵에 반이 차 있다, 뭐 반이나 차 있다, 반밖에 안 차 있다 이렇게 네. 보듯이 이걸 보면서 아 드디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대폭 올라갔으니 긴축이 빨라질 것이다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는 이제 그 지금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 데이비 테퍼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연준이 드디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본인들이 졸음 운전을 하지 않고 있음을 말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예,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사실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인정을 했고 요 점을 이제 일종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이번에 경제 전망에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향후에 정책을 펼칠 때 조심스럽게 펼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에 지금 사실 미국의 단기자금 시장에 지금 혼란이 좀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자금 시장을 구성하는 그 이제 실효 금리를 하단하고 상단에 각각 5BP씩 지금 인상하는 안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보고서 어떤 분들은 드디어 통화정책 정상화, 긴축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금리 인상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명백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조치는 연준이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단기 자금 시장을 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인상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지 사실상은 이거는 금리 인상과는 무관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통화 정책이 아니라 금융 안정과 더욱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1월 달에 연준에서 실제로 요 하단을 5BP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기억해 보시면 시장에서 전혀 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지를 그렇죠. 않았었고요. 당시에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로부터 두 달 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일이 있기는 했지만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렇다면 이번에 6월 FOMC 회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님은 그냥 중립적이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럼 시장에 대한 전략도 크게 뭐 바꾸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뭐 이번 회의 결과로 별다르게 통화 정책 측면에서 저희가 투자자로서 불안함을 느껴야 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증시 색깔 측면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떤 점이냐 하면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던 것이 좀 멈추니까 다시 그러면은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또 달려야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금리에 따라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주가 흐름은 뭐 증시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다 같이 급락하고 또 V자 반등할 때도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주식들이 같이 다 같이 반등할 때는 이렇게 좀 무리지어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네네. 사실 하단에서는 이제 많이들 반등을 했거든요. 그쵸. 그럼 지금부터는 뭐 개별주 각각에서 뭐 코로나 동안에 굉장히 체질 개선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M&A를 좋은 걸 했다든지 뛰어나게 기업이 이렇게 환골탈퇴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지금은 특정 섹터가 좋고 다른 섹터는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더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 그러니까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개별주 장세로 앞으로 점점 더 진행을 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개별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는 소비재 쪽이 좀 그런 차별화가 나타나기 좋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원 대표께서 뭐 전략까지 잘 세워주셨습니다. 뭐 가치주, 성장주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이제는 이 개별주 장세 뭐 아무리 기업들마다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번 FOMC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뭔가 코로나 때 환골탈퇴한 기업들 앞으로의 성장성이 앞으로 혁신적인 또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을 잘 한번 선별해 보는 게 좋은 시기지 않겠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 FOMC 회의 지나고 나서 또 뒷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